8달하고 권선 6과 8달 10을 제외하고는 8달 6, 8달 8 예, 전매가 됩니다. 네. 예, 분양권 전매가 돼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10억 호가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네. 주원도 10억입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있고. 아침에 뉴스 브리핑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광역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네. 특례시. 특례시가 있잖아요. 네. 특례시가 뭐냐면은 광역시는 아닌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 데가 네. 특례시일 텐데 네. 대표적인 게 수원이고요. 수원. 수원이 압도적으로 특례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에 창원시가 있어요. 네. 요 네 개 지역의 변화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원이 지금까지 진짜 요 8달 세계구역과 건성구역 개발 재개발 전까지는 관심들이 없었어요. GTX가 들어가도 관심이 없는데 네. 이게 주택이랑 같이 맞아요. 한물 망치 네. 합쳐지니까 진을 드나는 거잖아요. 결국 교통과 네. 주택, 새 것과 새 것일 것이 만나야지 네. 빅뱅이 일어나거든요. 아무튼 그 기본적인 네. 자체 수요도 있고 외부에서 네. 들어올 수요도 있기 때문에 수원이 이렇게 정말 120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이게 특례시가 이번에 이제 2022년에 시작했는데 인구 자체가 그 자체 수요가 굉장히 탄탄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일자리라는 것도 탄탄하고 네. 해서 수원은 네, 뭐 분양만 했다고 하면은 뭐 다른 지역도 지금은 뭐 그런 네.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네, 뭐 자체 수요가 수원 엄마 IMF 정지원 대표님이 네. 배신하고 수원. 떠났습니다. 더 좋은 데로 갔습니다. 이사 가셨더라. 자, 그래서 반경 네. 800m 안에는 센트럴하우스와 그다음에 대한대우 센터 센트럴타운 이렇게 네. 뭐 기축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연계되는 아파트들까지 제가 단순히 뭐 매교역 인근에는 이런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네. 이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고요? 프리미엄은 얼마 형성되어 있습니다. 야. 만약에 이것이 초기 투입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대안은 소형 평형이거나 소형 평형은 프리미엄이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단계와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지동 10구역이 지금 뒷단에 있는 지동 10구역이 지금 2주 거의 90% 이상 끝났습니다. 와. 여기는 초기 투입 금액이 조금 훨씬 뭐 8달 권선에 비해서 반값입니다. 이렇게까지 대안까지 제가 제공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수원의 분양권은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1, 2단지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그다음에 우만 하늘 베라치 에코플러스가 전매가 가능합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죠. 야, 요 지금 한 1, 2분 동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실 분이 좀 생겼어요. 지금 요게 장표 하나예요. 예. 네. 이런 압축도로 300페이지입니다. 야, 이거 3개월 만에 만드셨다는 게 더 놀랍네요. 오히려. 네, 이게 지금 4주 만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예. 네. 이렇게 운영하는 한 팀이 한 30명 정도 있으세요? 이걸 어떻게 다 조사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대략 PPT로 그리면 저희 네. 디자이너 스태프님께서 이렇게 좀 한 장지로 예쁘게 한 장지도만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고 이런 장표는 제가 다 그려요. 이게 지금 완전히 네. 회사시군요. 완전히 진짜.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입지 백과사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원역이었고요. 수원역. 좀 감동이네요. 그리고 지도가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고요. 그 구역들도 지도에 다 표시를 해드려서 색깔별로. 네, 진행 단계에도 다 표시를 해드렸고요. 야, 이거 정말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네요. 네, 색깔별로. 일부는 제가 블로그 포스팅할 때 한번 네네. 공개를 한 두 장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네. 좋아서. 네. 네. 색깔별로 지금 분양권의 상태는 뭐 노란색 네네. 그리고 뭐 재개발 지금 진행 중인 건 빨간색 뭐 이런 신축은 파란색 이렇게 분류를 한 장 지도에 다 해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수원이고 그다음에 금정역인데요. 아, 사실 금정역. 뭐 이제 연계역까지 네.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뭐 제가 그 수원역에서 그 화서역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계역까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금정역. 금정역은 이제 삼성역까지 11분입니다. 그래서 금정역은 11분이요? 네. 이거 판교에서 신분당선 타고 강남역까지 했는데 11분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GTX의 파급력이 근데 이게 와, 되게 빠른 거네요, 진짜. 예. 지금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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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원역도 지금 삼성역까지 20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집계 통계하시는 분마다 약간 몇 분씩 달라. 그쵸, 그쵸.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실물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금정역 삼성역까지 11분이에요. 과천에서는 7분입니다. 아니 네. 그럼 이거는 만약에 진짜 이게 개통이 되게 되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훨씬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그, 11분이라고 하면 또 놀라운 속도인데요, 진짜. 굉장하죠. 네. 네. 그래서 금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1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를 제가 진짜 2년 전부터 여기를 굉장히 금정힐스테이트 네. 지하철 연결됐잖아요. 지금 분양권 상태이고 금정역 거래돼요? 네, 거래됩니다. 금정역 힐스테이트 2022년 3월에 입주해요. 네. 그래서 실거래가는 로얄 기준으로 12억 2,300까지 저희가 실거래가, 호가, 전세가까지 다 넣어놨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비교 특징도 넣어놨고요. 네네. 그래서 실거래가는 12억 2,300까지 거래가 됐고 네.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가 이 가격이야라고 이제 그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점점 가시화되면서 주택시라는 것들이 가시화되고 해제되고 다른 지역이 워낙에 연계되어 있는 화서역 브루지오 그다음에 수원역 브루지오 이렇게 수포, 화포, 매교역, 사인방 그다음에 상단인 안양, 과천이 올라가고 하단이 또 올라가고 하니까 같이 밀려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과 뭐 진짜 작년 여름에 초기 투입 금액이 2억 5천 3억이었는데 지금 초기 투입 금액이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좀 접근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금정힐스테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GTX를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집에서 소파에서 이제 엘베 버튼 누르고 앉아있다가 GTX 시간 맞춰서 엘베 타고 내려갑니다. 네네. 네, 그럼 바로 삼성역까지 11분 갈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가 이제 3번 중에서 지금 입주한 것 중에 제일 비싼 데가 레미안 하이어스 맞죠? 하이어스. 맞죠? 네. 그것도 좀 혜택을 레미안 못할까요? 레미안 하이어스도 따라서 많이 올라갔어요. 레미안 그쵸. 하이어스 호가가 10억, 11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억이 넘었어요? 와, 나 10억까지 그러니까 간 거 못 봤어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어떤 지역의 대장 아파트야라고 하는 곳은 10억, 11억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C급지가 8억 정도 뭐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지금 상승 흐름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수준이거든요. 야, 이게 항상 일주일에 2%씩 올라간다는 상승률 2%라는 거는 3번이 항상 2%죠. 안양 쪽에 뒤져가지고 제가 금액을 거의 무시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무시하면 안 되네요. 안양하고 뒤져서. 과천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과천이 20억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안양도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어요. 안양의 아이파크, 더샵 아이파크,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뭐 14억 실거래가 뭐 14억 이렇게 나오고요. 평촌이 올라가니까 또 어바인이 입주장에 고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어바인 퍼스트가 11억, 12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10억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러니까 지금 과천, 빨랐어. 안양, 안양 평촌을 둘러싼 호계나 비산 쪽의 어떤 분양권이나 새 아파트가 10억 상단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니까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레미안 하이어스도 그렇고 옆에 이편한 세상 그리고 대장단지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불과 뒷단에 지금 어바인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에서 걸어서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네, 금정역까지. 그래서 이게 다 연계가 되어서 네. 뭐 아파트만 사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은 GTX를 이렇게 바짝 끼고 있는 것도 15억이요. 예를 들면 긴텍스라든지 뭐 예, 끝단에 15억씩인데 여기가 지금 12억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주변의 환경, 정주 여건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된 거죠. 만약 여기가 공원도 있고 호수도 있고 쾌적하다, 광교 같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3억이 됐겠죠. 진짜 맞아요. 광교가 그렇게 됐 GTX 역사 들어봤으면은 판교보다 비쌀 수 있었어. 20억 넘어갔을 겁니다. 네, 지금도 16억이 넘어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힐스테이트 금정역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너무 재밌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아파트지만 기존 아파트랑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재밌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도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미안 하이어스가 그 전에 대장이었었는데. 그 전 대장은 또 이편한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내주고 또 다시 금정힐스테이트 내주고 계속 물려주고 물려주면서 그렇죠. 순차적으로 또 위계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재밌네요. 그렇죠. 또 이 대장단지들만 볼 게 아니라 대장단지 안에 틈새 아파트. 그렇죠, 예를 틈새 들면 아파트. 뭐 여기가 금정은 아니지만 호계 쪽, 호계역 푸르지오라고 또 그렇죠. 약간 틈새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소액으로 보시려고 하신다면 3번 쪽으로 가셔서 매화 14단지라든지 이렇게 대장단지와 틈새 아파트와 조금 이제 종잣돈이 적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곳까지 같이 좀 두루두루 지역을 뽀개기를 하는 거죠. 예. 금정이 조금 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이게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심리적인 거리를 GTX-C가 뛰어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4호선의 단점을 한 번에 극복해버렸네요. 그리고
군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군포의 분양권은 힐스테이트 금정역, 군포 대야미역 서해그랑부. 저는 그쵸, 여기가요. 참 여기 어떻게 살아 그러시는데 또 신축 아파트잖아요. 2022년 네. 1월에 입주하는데 대야미역 초엿세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4억? 높상가 아닌가요? 평당 1,000만 원대인데. 왜냐하면 금정역에 연계되는 또 연계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역이 이제 연계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대한민역은 좀 아니지 않나요? 대한민역 택지지구예요. 택지지구인데 그 안에서 4호선의 초역세권이고 연계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미래를 보셔야 되지. 아 지금 거기 너무 그러니까 거기 너무 그러니까 4억대거든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4억대라고 하면은 조정지역일 경우에 대출을 받으면 본인 종잣돈이 좀 적은 금액으로 수도권의 GTX C라인과 연계되는 역사에서의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뼈대가 서야 돼요. GTX C 노선의 뼈대, 각 10개의 역사 뼈대를 세우고 연계 역사의 가지를 또 세우고 그 안에서 이제 근육을 입혀 나가는 작업들이 예를 들면 뭐 레미안 하이어스, 호계 푸르지오, 매화 14단지, 그다음에 연계 역사인 뭐 대암이 군포 대암이 서해그랑불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뼈대가 안 섰는데 잔기술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각종 대장 아파트를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거기 안 들어가도 돼요. 네.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음 단지가 있고 다음 단지가 있고 지금 헐 박사님께서 이번 강의에 해주실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대장 아파트 사라 그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맞아. 그 다음 대안, 그 다음 대안. 지금 보니까 대안이 단계별로 4개에서 5개 정도 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쪽 알아야지. 대장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라 대장 아파트,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의 곁가지로 어떤 동일하게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영향권이 있고 곳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장 아파트와 그 시세를 리딩하는 곳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소액 투자할 거 없나요? 이렇게 보신다면 주객이 전도 앞뒤가 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지역을 보는데도 사실 뭐 금정역 이거는 그냥 그 교통망을 포인트로 한 원포인트 강의여서 그렇지 사실은 더 깊게 방대하게 가려고 하면 아 금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지역은 예를 들면 뭐 군포 19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방대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방대하게 가면 우리 부린이들이 뭐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딱 필요한 구역만 딱 필요한 곳만 짚어서 장표에 넣었습니다. 아 그냥 박수부터 쳐서 지금 고작 두 장 했습니다. 아, 네네 수원역 현장 금정역 현장했는데 이게 300페이지가 넘는데요 세상에 와. 네, 그래서 사실은 장표 하나 하나당 한 시간 정도의 그 강의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아직 그 강의 영상을 녹화를 안 한 상태인데 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하실 거잖아요. 뭐 지금까지 그게 다 해오셨으면서 뭐 네, 너무 강의가 이뤄질까봐 지금 제가 가지를 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네. 가지 치지 마세요. 그냥 다 보여주세요. 오늘 10개 역사 다 가도 되나요? 한 4개까지만 하죠. 시간 관계상. 네네. 그러면은 과천은 너무 유명한 곳이니까 건너가고요. 네. 양재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청량리도 너무 많이 회자되니까 넘어가겠고요. 의정부로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의정부 하니까 또 저희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주도의 경기편의 첫 번째 지역이 의정부였습니다. 네. 또 배려한 또 이렇게 또 순서 배정을 해주시네요. 또 대부미를 한번 읽으시고요. 그러니까 네.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잖아요. 대부미를 한번 읽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더 조금 더 이해가 입체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GTX C는 이제 의정 GTX 광역철도망이라는 게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좀 파급력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신도림역에 GTX B가 들어오면은 많이 이용할까요? 거기는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네, 뭐 왕십리역에 뭐 GTX 놔달라고 하는데 왕십리 분들이 많이 이용할까요? 단지 상징적인 거죠 그 지역에서. 네네. 예, 그런 건데 이제 이런 지역,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좀 멀리 원거리에 있을수록 양 끝단에 있을수록 더 예, 굉장히 파급력이 큰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의정부인데 의정부 사실 한 뭐 3년 전만 해도 크게 관심 안 가지시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제가 몇 번 이제 답사를 가자고 몇 번 그 이 근처 사시는 분이 있어요. 서울에서. 안 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미
부자의 지도 할 때 2015년 16년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보이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제 당장 가셔가 안 되니까 안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관심을 가지세요. 많이 올랐죠 지금. 네, 의정부는요. 이제 약간 원석 같은 곳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광역 급행철도가 가시화되면 될수록 양주도 그렇고 예.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수도권 서울에서 이제 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정부 전체적으로는 좌측으로 1호선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그러니까 구도심 쪽에는 이제 그 철도망이 없죠. 근데 이제 네. 7호선이 이제 착공해서 이제 공사 중에 있고요. 저기 장암동이라고 네. 거기 딱 끝에 걸려 있는데. 네, 맞아요. 여기 살짝 7호선 네. 살짝 걸쳐 있고 여기서 네. 이제 탑석 쪽으로 네. 이제 연장을 하고 있죠. 근데 네. 네, 아무래도 의정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7호선이라는 노선도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지만 네. 무게 중심이 GTX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정부 그러니까 뭐 GTX 7호선 라인 쪽으로도 탑석 센트럴 자이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 뭐 밀락 지구들도 막 있고 고산 지구 네. 있는데 지금 뭐 좋은 지역인데 아무래도 의정부 2, 3 구역이 아무래도 그 GTX 실을 끼고 가장 대장 단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반경 800m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네. 의정부에는 아시겠지만 딱 내리면 백화점 그리고 어떤 목적거리 뭐 빌라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없잖아요. 솔직히 신세계백화점 빼면은 뭐 없어요. 그냥, 예,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군 부지들 이런 거 이제 공원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부대찌개 골목. 네, 부대찌개는 서울이 더 맛있더라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서울 게 제일 맛있어요. 춘천 닭갈비도 서울이 맛있더라고. 네. 그 저희 용산역 뒤에 가면요 오군내 닭갈비라고 있는데 아. 춘천에 있는 어떤 닭갈비 집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오, 네네. 제가 추천할 수 있어요. 오군내 닭갈비가 있어요. 최근에 춘천에 상상마당 다녀오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전 되게 스토커예요. 춘천에 진짜 맛있는 메이플 가든이라는 닭갈비집 정말 추천합니다. 메이플 네, 가든입니다. 메이플 가든 네, 좋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GTX 의정부역에 뭐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최근에 주상복합 의정부역 경전철 인근에 그렇죠, 이제 주상복합 그렇죠. 좀 분양을 했고 이제 네.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그 약간 그 800m 반경에 걸쳐 있게 걸어 보면은 뭐 빨리 걸으면 10분 초입에는 10분까지 걸어요. 의정부 센트럴자이 을센자 그렇죠. 했는데. 분양 완료했잖아요. 네. 2022년 7월에 입주할 예정이고 메가 단지예요. 한 네. 2473세대이고 그래서 이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요. 조합원 입주권도 네. 가능하고 스마트북 멤버십 지역 탐방에서 의정부 한 달 반 전에 갔다 왔고 그그그 네. 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제가 촬영을 했어요. 네네네.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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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의정부가 지금 분양권이 거래가 가능한 게 탑센자 그다음에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네. 자이앤 위브캐슬이니까 예, 탑센자, 탑센자고 네. 그 센자, 그 네. 탑센자, 을센자 중앙이고 여기서 네.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폴에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능 뭐 가능 구역들 그다음에 의정부 더샤 파크 에비뉴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중앙복합 여기가 다예요. 네. 예.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 이후로 거의 분양이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몰린 거예요. 최근에 주상복합들 네, 다행히 네, 또 이렇게 그렇죠. GTX도 호재랑 맞물리니까 맞습니다. 또 이렇게 호재가 됐던 네.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있는 것의 분양권은 이렇고요. 장암 1, 3, 5구역들 진행되고 있는 거 네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네. 진행 단계는 어디인지 조합원 분양가 프리미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800m 반경의 아파트,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네. 뼈대로 해서 그 사이에서 이제 틈새를 찾는 거죠. 의정부에서는 의정부역에 그 반경 아파트가 없으니까 연계 노선을 사실 많이 봐야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회룡역이라든지 위아래로 가는 그쵸, 위아래로 그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계되는 여기 구축 빌라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신일 유토 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의정부 지금 구축들이 많이 1호선 라인인데 많이 1호선 라인. 거기 중앙 중랑천 상승이죠. 그래서 네. 1호선이랑 중선 사이에 네. 아파트들이 쫙 있어요. 구축들이. 네, 맞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사실 저희 지인이 그 최근이에요. 최근에 갭 2천으로 들어가셨는데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살긴 좋아요. 다 있었어 주변에. 살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거예요. 광역철도망 역사를 첫 번째로 보고 비싸고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주변을 둘러싼 뭐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대장 신축이 될 것과 신축 아파트를 보고 연계 노선을 보는 거죠. 네. 연계 노선.
노선의 초역세권. 연계는 그러니까 연계 노선으로 갈수록 초역세권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연계 노선인데 연계 노선에서 도보 15분 가버리면은 네. 버스를 타고 연계 노선으로 와서 또 다시 GTX로 갈아타야 되면 의미가 좀 적어지잖아요. 희석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계 노선 즉 GTX 역사에서 한번 환승해야 되는 어떤 역사는 초역세권 단지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권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됐었고 이제 추동공원 1, 2차 2편회상 이런 거 다 입주했고 네. 장암 뭐 더샵 이런 거 다 입주해가지고 사실 분양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 1구역, 2구역 남았고 그렇죠. 금호 1구역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구역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추동공원 2편회상은 제가 이제 한국 갤럽 다닐 때 네. 대림산업이랑 수주사 했던 단지일 텐데 인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알겠지만 이 추동공원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맞아요. 추동.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개발을 하면 수요가 있을까부터 네. 고민했던 단지였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이주하고 공원을 하는 것들이어서 그 공원 예쁘게 네. 조성하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분양가 싸게 분양했어요. 덕분에. 엄청 싸게 분양했고 근데 지금 이제 입주도 네. 무사히 다 마치고 예, 예. 입주할 때쯤 되면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답이 맞아요. 안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예, 네. 건설사들은 되게 더 걱정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미래 가치를 보는 것들이죠.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미래 가치. 예,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 네.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의정부가 굉장히 손바닥만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을 모르면 하, 막연하다, 너무 넓다, 여기를 어떻게 다 보냐 하는데 한 장치를 딱 압축해서 놓고 보면 의정부역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앙구역, 장암구역 그리고 우측 라인으로 탑석, 송산, 밀락지구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금호, 금호. 그리고 1호선 라인으로 이제 기존의 가능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회령역 인근으로 구축 단지들 그리고 새롭게 택지지구로 준비하고 있는 녹양지구라든지 우정지구라든지 이런 곳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딱딱 봐야 할 뼈대들이 되게 정해져 있고요. 그 그쵸.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틈새를 찾아서 나한테 맞는 그 예를 요즘에 그 의정부에 서쪽에 그 빌라들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공시가 1억 이하 이런 거. 근데 여러분이 전업 투자가 아니시고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빌라부터 시작하시면 절대 안 돼요.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네. 충분히 내가 돈이 적으니까 투자로 시작해서 자산을 빠르게 불려야지라고 하면 지금은 자산을 빠르게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좀 공부하셔가지고 더 좋은 곳, 그러니까 내 예산 안에서 좋은 곳을 선택하셔야지 이렇게 뭐 트렌드에 따라가는 뭐 공시지가 1억 이하 미만의 빌라 뭐 이런 것들은요. 이거 선수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조심하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되게 저는 이 말씀이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예를 들면 통하는 부분들일 텐데 1억 미만 공시지가 주택들을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시세가 올라갈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공시지가 1억이 안 돼서 이게 뭐 중과가 안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게 되면 그게 올라가진 게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금만 나가는 그렇죠.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파트 한 10번 정도 사고 팔았다 하시면서 스킬 붙으셨을 때 이거 내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어느 단계에 이르시면요. 그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보이는 그런 아마 수준이 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네.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이걸 내가 사는데 왜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사면은 그거는 저는 그쵸. 무조건 반대입니다. 빌라든 그건 아파트도 반대고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들은.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가 확정된 아파트들은 솔직히 모르고 사셔도 돼요. 저기는 실거주 가치가 실거주 네, 수요가 실거주.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배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주 한번 해볼까요, 양주? 야, 양주는 많은 분들이 양주 하고 알지? 네.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절 전혀 몰라요, 잘. 예. 네, 많이 가보셔야 되는데. 네. 가보셔야 되는데. 양주 택지지구. 양주는 그냥 양주 신도시로 시작해서 양주 신도시로 끝납니다. 양주 신도시라고 하는 게 양주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를 두 개의 지구를 합해서 양주 신도시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가보시면 두 지역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엄청 크고. 네, 맞아요. 둘 다. 그래서 양주 옥정 신도시가 좀 먼저 시작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옥정 신도시 이전에 조금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고읍지구가 있어요. 네. 고읍지구는 이제 한 10년 차 되는 네네. 곳인데 고읍지구까지 일단 7호선 연장이 네. 됩니다. 그래서 그 고읍지구 인근으로 이제 분양권, 그러니까 양주가 아파트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근데 네. 분양권 전매 가능한 거 딱 3개. 거기도 있긴 있네요. 아직까지도. 와, 네. 3개.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인 지역에는 없어요. 네. 다 전매 제한 3년 걸려 있고 그쵸, 그쵸, 예전에 있으니까. 전매가 다 가능했던 거 다 입주를 끝냈고 그래서 회천지구는 아예 전매 자체가 안 되는 시작부터. 네. 네. 그래서 양주 분양권에 전매가 가능한 것은 양주 옥정역 대강 로제비앙 1, 2차 고읍지구의 도보 역세권이에요. 1, 2차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송추. 네. 송추 아시죠? 송추 계곡. 그래서 저기 이제 신도시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그런 곳이 이런 거는 사실 분양권이라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 좀 이런 건 입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양주 옥정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 전매 가능한 게 있다고 라고 아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품 팔고 송품 팔고 해도 못 찾는 정보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정보를 좀 들으시면 기동량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좀 아끼셔야죠. 시간을 아끼셔야죠. 그래서 덕정역이라고 이제 양주에서 들어가는데 양주 옥정 신도시와 해천 신도시의 메인 정중앙은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덕정역도 삼성까지 21분이에요. 네. 이제 덕정이 이제 그 포천간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래도 지금 도로 차량을 이용한 강남 접근이 조금은 수월해졌어요. 이렇게 좀 끝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쫙 예, 그렇죠. 밀락지구 끝으로. 예. 아니, 안 막히면 예. 뭐 굉장히 빨리 가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심적으로 좀 멀긴 해요. 심적으로 멀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심적으로 먼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멀고 예. 심적으로 먼데 이 심적인 예. 부분을 좀 터치를 해주면 네. 움직여주면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덕정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1호선 덕정역 역사에 예. 이제 얹혀서 GTX-C가 가는 건데 네. 그래서 좌측으로는 회천, 우측으로는 옥정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전매가 가능한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거주로 접근하시지 않으면 사실 조금 양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신 상황이고요. 실거주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맞으시다면 실거주 하실 분들은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이제 또 GTX가 들어오는 시기 이런 것들도 잘 좀 조율을 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좀 들어가셔야 일단 막상 들어가시면 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불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무조건 막 아 여기 GTX 들어오니까 들어가야 되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 주거 벨트로 따지면 뭐 더 위에 뭐 더 있긴 하지만 뭐 동두천 다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포천도 있어요.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에 네. 있어서의 최북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점이 이제 옥정, 해천, 고읍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래하는 거 아니면은 청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청약 가점이 조금 낮으시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조금 가진 종잣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 청약이 너무 딜레마가 둔촌주공 예를 들어서 3,600만 원 나오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34평은 9억을 넘어요. 그렇죠. 중동대치 중동 안 나옵니다. 일단 안 나와요. 네. 근데 중동대치 안 나와 12억대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입주할 때 15억이 넘어요. 그럼 잔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또 그러면 잔금 대출이 안 돼서 전세를 주려고 했더니 전세가 안 돼요. 실입주 못하죠. 아, 실입주 해야 되죠. 아, 실입주를 해야 하고 전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좀 대략적으로 좀 그러니까 정말로 종잣돈이 막 많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지금 서울에 청약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 맞아요. 되었어요.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을 아셨어야 되는데 보통 이게 실거주 내집마련 하시는 분들도 첫 번째 안 들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돈이 늘 싸들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걸 다 막아놓은 거예요. 맞아요. 한시적으로 한 1년이든 네. 2년이든 좀 늦게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투기나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실거주 잠깐 딜레이 네. 맞추는 거였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다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예,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주라는 지역은 아 그리고 1호선에 그 지금 양주역과 양주역에 이제 그 노선 자체를 하나를 만들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8호선에 위례역을 하나 신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정 그 옥정지구하고 해천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여기 정중앙 쪽에 네. 신설 역사를 하나 두고요. 네. 워낙에 GTX-C 덕정역이 조금 윗단으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뭐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도 좌측이고 또 네. 또 회천지구에서도 완전 북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역사를 두고도 좀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주 옥정은 그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를 보시되 지금 여러분이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일단 지역
그 어떤 한번 가보셔서 분위기를 아시고 지금 전매 가능한 게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전매를 뭐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입지 가치는 어떤지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는지 덜 붙었는지 만약에 이 프리미엄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내가 옥정의 다른 단지들을 봤을 때 얼마 정도의 어떤 룸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인정하고 하는 행위 자체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내 집을 사는 사일 때만 임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을 보는 안목과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어떤 작업을 계속 함으로써 안목을 좀 높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만 해도 지금 10개의 역사인데 GTX C라인만 해도 한 몇 주 강의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 걸쳐 있어요. 네.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노선 강의 목차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GTX A가 있고요. A는 더 많겠죠. 네. B가 있고요. C가 있는데 지금 C 10개 중에서 4개도 일부만 한 겁니다. 장표가 10장 있는데 딱 4장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밀도인 줄 아시겠죠? 그게 1주차예요. 네, 현기증 나실 것 같아요. 네, 2주차 때는 네. 서해선,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 인덕원 봉판선. 이 선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 국책 사업이고요. 이거는 진도가 바탕도 나갑니다. 올해부터 이제 착공을 하는 것도 있고 이미 착공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3주차가 이게 단순한 경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게 더 파급력이 클 수도 있거든요. 위례 신사선, 서부선, 동북선, 면목선, 기타 신살로선. 4주차째가 수도권 연장노선인데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이거 굉장히 파급력이 높습니다. 서로 지금 네. 지자체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 신분당선 이건 뭐 끝장왕이죠. 이것도 지금 기존 노선 중에서는 광역도선 끼판하는 텐데 그래서 1호선부터 예. 9호선까지 노선 연장만 하는데 해도 다 수도권 쪽으로 끝단이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5호선이 연장되면 하남을 다 다루고요. 그렇죠. 8호선이 연장되면 구리 남양주를 다 다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량이 좀 굉장히 밀도 있는 강의여서 네. 아마 두 번씩 꼭 들으셔야 될 거예요. 네. 아무튼 저희가 한 달 길게 드렸으니까 두 번씩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에 정말 밀도 있게 넣어놨으니까요. 이번 강의 놓치시면 아마 평생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호연님께서 정말 4개월째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이 강의 놓치지 마시고요. 꼭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칼라 교재는 제가 칼라로 프린터 해서 집까지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거기다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권화하세요. 예,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지금 현재 모집 중이고요. 아마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하니까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지금 신청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있을까요? 아, 여러분. 제가 불인일 때 지역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저 그냥 부동산이 너무 좋아서 그냥 뭐 지도 없이 정보 없이 그냥 지역을 돌아다녔었는데 이렇게 뭔가 나침반이 되는 이런 지도 한 장 지도 그러니까 300페이지에 단권화된 책을 가지고 또 임장을 가지고 지역을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 너무나 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좀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네. 뭐 호련님께서 좀 어설픈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들을 평소 때 뭐 강의나 칼럼이나 말씀을 보시면서 아셨을 테니까요. 얼마나 밀도 있게 저희가 전달해드릴지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좀 추천하는 강의니까요.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빠세 예 긴급하게 유튜브 라이브도 하면서 이제 팟빵으로도 올라갈 텐데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행복하시고요. 아마 2021년 3월부터는 좀 더 급격하게 변하는 이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좀 어떻게 보면 사건이 터져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일 텐데 일정이 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는 확정된 이런 사업지들을 갖고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 사태하고는 또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